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제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인데요, 유럽의 예쁜 집 풍경 수채화 컬러링북이에요. 그럼 책을 자세히 한장 한장 보면서 설명도 같이 해드릴게요. 유럽의 예쁜 집 풍경 수채화 컬러링북,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손바닥 두 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제 책을 펼쳐볼게요. 왼쪽에 지은이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왼편에는 프롤로그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 그릴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을 수록하였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수채화 컬러링북에는 이렇게 기초 부분을 넣고 있는데요.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 변화 연습하는 부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너무너무 중요한 무채색 만드는 방법도 넣었습니다. 혼색을 해서 다른 색 만드는 방법과 두 가지 색으로 네 가지 색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색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QR코드를 이용해서 화분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풍경 수채화 컬러링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그리기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단풍나무를 이번에 넣어보았어요. 스케치 아주 상세히 해두었으니까 색칠하는데 무리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책도 역시나 스케치 이렇게 두 장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완성된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는 색칠할 수 있는 스케치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번 스케치는 약간 레드브라운 색깔로 조정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더욱더 회화적인 느낌으로 그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했지만 색연필로 색칠하셔도 아주 예쁘게 색이 올라갑니다. 믹스도 아주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은 색연필로 하시고 조금 넓은 부분은 수채화로 하시면 더 예쁘고 빨리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부분은 절취선이 있어서 앞에 그림이 마음에 드셨을 경우 잘라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뒷부분에는 편지나 일기, 메모 등을 적으실 수 있도록 디자이너분께서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의 그림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뻐요. 스케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그림은 원형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요. 가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풍경화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스케치 한 장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늘과 멀리 있는 풍경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집과 나무만 들어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각각의 집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넣어 보았어요. 스케치 역시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도 역시나 같은 그림으로 배치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꽃가게라는 그림인데요. 혹시나 하늘 부분을 채색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림을 밑에 배치해보았어요. 나무 위의 집 일러스트입니다. 이 부분도 하늘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빈 공간에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꽃덤불과 작은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작은 꽃들은 색연필로 색칠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죠? 비밀의 화원 그림입니다. 역시나 원형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려보았어요. 동화 속의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컬러링북이 될 것 같아요. 숲속의 벽돌집은 전체적인 채색이 들어간 그림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영역은 수채화를 이용하고 좁은 영역만 색연필로 색칠하시면 더욱더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세 유럽의 집입니다. 윗부분은 황토색 계열인데 한 가지 황토색만 쓰지 마시고 여러 색을 가감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굴뚝이 있는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하늘 부분을 색칠해도 예쁠 것 같아요. 호수 위의 집, 이 책의 표지 그림이죠.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그런 풍경입니다. 유럽의 마켓도 그려보았습니다. 유럽의 2층 집입니다. 이 그림 역시나 색연필과 혼용해서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로윈으로 장식된 집입니다. 주조색이 브라운이고 나무는 채도를 조금 낮춰서 표현을 해봤어요. 파란 지붕에 오두막입니다. 파란색을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의 파란색을 쓰시면 더욱더 풍성한 색감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정원의 집입니다. 앞부분에 코스모스를 먼저 칠하시고 나머지 배경을 칠하시면 더욱더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집입니다.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집이 독특하고 예뻐 보여서 저도 그려보았습니다.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도 한번 그려보았어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옐로우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숲속의 오두막입니다. 역시나 스케치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고요. 하늘과 강도 모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그림의 풍경화예요. 이렇게 해서 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정성이 가득 들어간 컬러링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